자, 다 오셨으니까 2일차 교육 시작할게요. 1일차에 저희가 이제 주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실리콘을 부어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다들 안 터지고 잘 나오셔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벗겨내신 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벗겨내시고 이제 아크릴을 다 뜯어내셔야 돼요. 손안 다치시게 조심해가지고 네, 한번 벗겨내 보세요. 손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그 본드를 많이 묻어 있는 데는 아마 안 되고 그 아크릴이 부러질 거니까 손안 다치시게 조심하시면. 칼이 있습니다. 다 자르신 분, 이제 저 뜯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칼로 쫙 이렇게 테두리를 잘라주시면 돼요. 네, 자를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같이 하시죠. 네. 그거는 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터지고, 그러니까 너무 교육생들이 너무 잘해서 이게 하나씩 터지고 이랬는데 잘하셔가지고. 자, 됐으면 한 칼로 그냥 우선 뭐 원래는 좀 깊으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자르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쓰고 이렇게 뭐 하려고 했었었는데 좀 얕으니까 칼로 한번 찔려보시고 만약에 안 찢어, 그 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외과 의사처럼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네,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볼게요. 외과에서 그런 거 썼다가는 이제 네, 그 칼로 하셔도 됐고요. 처음에는 뭐 이거 지금 원래는 한 번씩 하고 2인 1조로 원래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걸로 처음을 한번 다듬어 보세요. 처음만 길만 이런 걸로. 한번, 그냥 이런 데 이렇게 푹 집어넣고. 핀 거예요. 이게 집어넣으면. 네, 이 라인이 좀잘 살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거 집어넣고서 이게 쭉쭉쭉 벌려서 칼로 그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네, 라인 따라서 그리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해서 여기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거구나. 이거 쓰실래요? 한번 쓰실래요? 손 조심하세요. 또 벌리는 것 좀. 네. 아, 이거 쓰세요. 이걸로 벌려 쓰세요. 그걸 벌리지 마시고. 걸리는 거 드릴까요? 잘 짜야 되는데요?
이게 파팅라인 잘못 잘못 자르다가 나중에 이거 틀 다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 근데 파팅 작업을 어저께 잘 해놓으셔서 그러나 그나마 괜찮거든요. 저 같이 해보시죠. 이거 찾으세요? 예스가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요거는 만든 거예요. 어디를? 아, 예. 네. 모델 구멍의 높이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세 개요. 그리고 그 토끼 귀 쪽도 약간 언더컷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거기 걸릴 수 있으니까. 아, 고양이야. 아, 토끼. 어떤 걸요? 그거 안 자르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나와요. 지영이요. 나와요. 그대로. 예, 네, 상관없어요.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거예요, 요거. 원래는 요 구멍이 짧아야 돼요, 이따가. 모델링 할때 구멍을 다 뚫어 놓으면 안 되고.
아, 그거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벌려서. 원래 2인 1조로 하면 돼. 이거 집어 그냥 원래 벌려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올려드려? 잠시만요. 뒤집어서. 오, 잘 자르시는데요. 잘 벌려주세요. 여기부터 가보시죠. 여긴 다 했나요? 네. 저쪽. 여기 마무리 돼. 여기 끝에. 예. 예. 이거죠? 그냥 여기 사진 찍어. 외과 의사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이런 거 별로. 사람 배 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벌리고. 그래도. 이게 안 그러면 되게 깊이 칼 집어넣어야 돼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할게요. 와. 됐어요? 어우. 파티나인이 좀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좀 그래도 좀 잘 잘리죠. 그거 안 끌어올리면은 진짜 깊게 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어떤 걸요? 실리콘이 너무 깊게 해가지고 그 고양이만 안 다치면 돼요. 고양이만 안 다치면 돼요. 네. 그러면 안에서 막 이게 파팅이 막 씹혀가지고 예. 아이고. 이게, 네. 지금 몇 시야? 다 하시면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이제 그걸로 나올 거예요. 저렇게 다 자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요거 이제 코어 캐피티 나눠졌잖아요. 요거를 딱 정확하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를 테이프로 전체를 다 밀봉을 해야 돼요. 예, 네. 요 하얀색 테이프 나눠졌죠? 그걸로 여기서 이제 전체를 다 그냥 감싼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 한 다음에 나중에만 여기만 칼로 이렇게 쏙 도려낼 거거든요. 여기 수지가 들어가는 예, 거기만 들어갈 거라서 같이 한번 작업해 볼게요. 수지 저 주 재료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다 싸요. 여기 이 면까지. 네, 위도 다 싸요, 다. 예. 네. 이거 쓰세요. 다 쓰셨어? 없으세요? 아, 네, 드렸어. 다 하셨으면은 여기 구멍 있죠? 요 구멍을 따줘야 돼요.
자, 이제 레진을 부어 볼 건데 우선은 제품 무게를 한번 재볼 거예요. 제품 무게 잰 다음에 이 런너하고 게이트 있잖아요. 그 무게까지 해서 한 1.2 정도? 1.5 정도 곱하거든요. 예. 네. 그거 말고 아까 제가 뽑았던 거. 이거를 재면은 한 60g 정도 나오거든요. 60g에서 한 1.5 정도 더해서 1대1로 섞는 거예요. 저 주재료하고 경화제하고 1점 9.8 정도 나오니까 1대1로 한번 섞어서 해볼게요. 이 A가 주 재료예요. 9.5 정도. 아니야, 정확해, 정확해. 정확해. 짠, 해주실 때도. 여기는 이제 레진이 나와서 여기로 흘러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받침통을 놔둔 거예요. 진공 만들어야 돼요. 섞는 거를 집어넣고 어떤 걸요? 이게 진공 공기가 쭉 되면은 시작 재료를 섞을 거거든요. 방법인데요. 프로폴리스는 된 거. 진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손이 나오는 거지. 네, 지금 상태로 만든 여기가 영이 여기 그럼 전혀 시범 코트가 되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거.
저거 피터 켜놔. 피터 켜놔. 보스 들어가야 돼. 15분 된것 같으니까 이게 두 재료를 섞을 거예요. 재료가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섞을 거거든요. 속도도 조절해서 그리고 이거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안으로 굽는 거예요. 다 구웠으면은 정지하고 여기가 지금 홀드로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대진이 밑으로 내려 스피드 스피드 내려오잖아요. 이걸 조금씩 풀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남은 상태에서 이제 에어를 빼서 그러면 여기 안에 레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저게 여기가 좀 구석이 커서 빼야 될 거예요. 약간 굳힌 다음에 금방 굳거든요. 조금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다음에 할게요.
좀만 굳어서 저뛴 다음에 다음 코트 하고 그래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곰도 여기서 할 거예요. 네, 여기서 할 건데, 진공으로 해서 할 건데, 이것처럼 빠져나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그냥 빼는 거예요. 곰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를 여기 위에도 이렇게 싸야 돼요. 내려놓고 이거 조립해? 근데 안에 그게 있어서 어디가냐?
아니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나머지 거는 한 번씩 배 앞에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예, 배 앞에서 그거 누르는 것까지. 해보실래요? 동작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징어가 되잖아요? 요걸 누르면 요거 첫 번째 이걸로 믹스 섞는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 마이너스 76도 있잖아요. 끝에까지 달라붙으면은 신곡이 된 거예요. 요거 쭉 누르면 이게 이거 돌아가는 거고 두 번째 이는 톱 요거를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리고 섞으면은 요거를 또 누르면 이렇게 이게 여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쏟아진 다음에 요거를 갖고 홀드를 풀면 레진이 쭉 내려갔다가 저거 이렇게 그 호스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르고 있는 거를 이 한 번에 딱 풀면 쭉 해서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중국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넣었다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한번 잠그고, 예, 네, 보시면. 0보다 좀더 지난 다음, 0 됐다고 바로 하지 말고, 좀 지난 다음에. 예.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 조절을 안 하면, 그냥 다 타고 들어갔다가, 빠질 때 그냥 위로 이렇게 다, 막, 됐다, 막, 뱉어요, 막. 해보시죠. 잠겨져 있네. 아, 지금은 상관없어요. 네, 누르세요. 그러면 돌아갈 거예요. 여기 돌아가죠. 한 저거 이제 쏟으세요. 쏟고 한 10초에서 한 12초 정도 하고, 예, 네. 그냥 다 누르세요. 꾹꾹 누르세요. 예, 네. 누르세요. 예, 네. 네. 괜찮아요. 제 자리에 이제 놓고 이제 뭐. 여기서 한 10초? 1, 2, 3, 4.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끄고, 이거를 누르면, 끄는 거예요. 쏟았죠? 그러면 이제 홀드, 여기 보시면서, 홀드 눌러, 살짝 깨보세요. 네, 탁, 눌러보세요. 탁, 하면서 이게 움직일 거예요. 네. 보세요. 더 풀어도 돼서. 네. 이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잡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예. 네. 또 빠져나가니까 홀드로 풀러가지고 내진을 좀 채워주세요. 네. 닫으세요, 닫으세요. 그럼 여기 한번 풀으세요. 네. 닫으세요 이제 닫으세요. 네. 한번 더 풀어주고 닫으시고 끝. 네. 그러면 요거 갖고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한게 어느 정도 붙었을 건데? 그 주입식으로 집어넣을 때 그냥 렌치 여기 코스코 코트 말고 그냥 테이프를 감아놓고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 동영상 아예 없다 했지? 떨어뜨리는 거지. 떨어뜨리고 쭉 그냥 위에 그거만 쭉. 이 마비 그 뭐지? 진공을 어퍼를 로어를 빼야 돼. 어퍼를 빼야지 밑으로 쭉, 로우를 빼야지 밑으로 쭉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내려. 이거 0점 맞추셔가지고 한 95g 정도? 네, 95g 정도 하시면 돼요. 아, 0점 맞추고 좀 이따가 0 되면 네, 그리고 용기 누르시면 0점 되거든요.
요게 A 레진. 요거를 95g. 요거를 들어서 엄청 돼. 103이면 너무 많은데? 그냥 하세요. 여기다 이것도 0점 맞히고 여기다 조금 추가해서 하시는 게 맞히시기가 편해요. 103. 103. 그럼 저 화장 안 돼요? 네, 1대1이에요. 이건 좀, 이거 많은, 경화 좀 많은 거 보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거를 여기서 이게 위에 구멍을 제가 눌러드리니까 그거 이렇게 제끼고 위에 구멍이 끼세요. 좀 더 올려야 되나요? 잠시만요. 제대로 올려서 확 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배드는 나중에 낮추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끼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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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여기 이거 눌러야 되니까 폴드 누르면 잠기거든요. 폴드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딱 잠긴 거예요. 요거를 집어넣고 이제 다 문 닫으시고 공으로 만드는 손이 많이 가요.
이 나오고 굳은 거예요. 네, 레진이에요. 주 레진. 완전히 굳은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요, 이거. 직공 해야 돼. 직공을 해야 돼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전에 굳어요. 그 전에 어느 점성이 생겨서 안 들어가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누르면, 믹스 누르면 젓는 거예요. 왜, 예. 그럼 저게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붓고 B, 컵 B를 완전히 눌러서 다 들어가게 만들게요. 한 15초 정도? 이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요거 누르면 불 거예요. 아, 뭐였으면, 여기 이제 밑에, 밝은 냅드시고, 우선 빨리 해야 되니까, 홀드 누르, 홀드, 홀드 누르셔가지고, 플러그도 레진 들어가고요. 누르세요. 이쪽을 타고 넘어올 정도까지. 안 그러면 굳어요. 빨리 하세요. 홀드 누르세요.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네, 아웃 빼야 돼요. 오히려 들어갔으니까. 아까 레디를 많이 넣어서 많이 만드셔가지고. 아, 들어가세요. 그러면 다 들어간 거예요, 레진은.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고무 러버를 하나 만드세요, 다리를.
바꿔야 돼. 아, 아니, 냅두세요. 제가 할게요. 자, 다음에 하실 분. 풀어야 돼요. 옷 이거 지저분해지니까 벗고 오세요. 이게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넣어보는데 의의를. 네. 네. 굳어요. 이거 굳어서. 여기 빨리 굳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굳어버려서, 그거, 꽉 끼시고, 꽉 안 끼면 확 터져요? 이게 요거 조합 할 거거든요. 요 A 저게 그냥 90g 정도만 하면 돼요. 요걸 주신 다음에 손 만지지 말고 제가 드릴게요. 됐어요. 이 정도 하시고 여기도 이제 저거 B로 20 똑같이 세제가 0점 맞죠? 여기 냅두세요. 저 지금 치울 거예요. 나하고 어휴 카메라
저쪽에서 거기다 보고 거기 어 거기다 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색으로 변환 레진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레진이 그거예요. 만약에 뭐 빨간색을 원하시면은 빨간 색깔을 도색을 해야 돼요. 색깔을 아, 더 빨리 굳으라고. 이거 침범을 침범이 되고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기가 침범이 되면 여기 이게 얘가 여기까지 가면 침범 통지가 된 거예요. 깨진 게 아니구나. 깨진 줄 알고 바꿔, 새 걸로 바꿨는데 깨진 게 아니었네. 네? 이거 빨아들여야지, 안에. 안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여야지. 이게 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빨아들이고, 집중기를 다 빨아나가야 돼. 이 자체 내에서 그냥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요거 믹스 누르시면 저기 회전을 해요. 여기 바가 네 그러면 네 요거 조절해 보셔도 돼요. 맥스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뭐 회전하고 빨리 회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걸 눌러서 저 위에 이제 경화제를 뿌리는 거예요. 안에다 꾹 누르세요. 뒤집어 다 뒤집을 때까지. 네. 그러면 원상태로 이제 다시 누르시고 요거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고려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살짝 끄시고 요거를 또 빨리 완전히 누르세요. 예. 네. 그리게 홀드로 막아놨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여기 밑에 보시고 밑에 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빨리 이거 봐야 돼. 여기 홀드를 누르세요. 홀드 누르면 홀드. 그러면 이제 레진 타고 내려올 거예요. 아, 쭉쭉 더 이쪽으로 나올 때까지. 네, 네 됐어요. 홀드 한 번 더 누르세요. 네, 막으세요, 막으세요, 막으세요. 네.
네, 지금 풀어지는데 이제 여기 있던 걸 빨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네. 이거 빨리 올라가요. 오, 나쁘구나. 꺼지는 거. 그러면 매진되어 있는 것들을 그거 좀 열어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저거, 저거 굳을 때까지만. 한 번에 한번 해보실래요? 한 방에? 네. 사업식으로 해야지. 사업식으로. 연결하면. 어? 사업식으로 하면 괜찮아.
한번 만들어 보고 가셔도 돼요. 예? 네? 네. 어제 못 쓰고 하시면 궁금하시면 만들어 보셔도 돼요. 한번 기다리세요.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분. 됐습니까? 이거 A 한 20g? 잠깐. 90이요, 90. 90 정도만 드세요. 1대1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직접 만져보시면 좋으시죠? 요거 누르면 직원한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다 클로즈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이거 누르면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쭉 직공이 빠질 거예요. 이거 누르면, 이거 빼면은 직공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풀릴 때 이렇게 풀고 이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0이나 0점 되면, 저 믹스로 저걸 막 접고, 네, 끝에까지. 네, 요거.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믹스 누르면 요게 도는 거예요. 그럼 요걸로 조절하고, 요거는 저, 예, 경화제가 이렇게 끄는 거. 그럼 경화제 다시 원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이 통째로 이렇게 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홀더로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저 홀더로, 네, 로우팔까지 딱 이렇게 누르고, 호드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드를 딱 풀어서 레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왔을 때 다시 호드를 딱 잠그고, 요 에어를 딱 빼면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네, 홀더를 잠궈야 돼요. 잠그어서 에어가 이게 빠져나가다가 에어를 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갔을 때 다시 잠그고, 또 다시 주입해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들어가다 싶으면 딱 잠그고, 끄면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안 돼. 여기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있다가 여권 데이트가 잘못돼가지고 옆으로 좀 했어. 그때 같지는 않은데. 힘들어 됐네? 조금만 더. 된 것 같은데? 네, 또 눌러보세요. 또 돌기 시작할 거예요. 또 누르세요. 네. 네, 이걸 먼저 써야, 먼저 쌀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제가. 다 들어왔어요. 에어로 갑자기 탁! 빼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저거, 최대한 저 열어가지고 갖다 놔야 되니까, 이거 저거, 저기다 갖다 놔야지. 잘 될 거예요. 거의 다 빠지는 거.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 칼로 이렇게 쭉 찔려가지고 그냥 확 돌려 빼세요. 아, 다 빼신 거예요? 네, 다 빼셨네. 네. 그럼 이제 딱 열면 이제 나올 거예요. 노동. 아. 이 상태로는 잘 들어가세요. 하나 남았어. 이제 두 개 남았지? 하나하고 더, 봄. 한 거야. 잘 뺐지? 이거 망치야, 이거. 다른 공이에요? 다른 공? 그거 뭘로 만드신 거예요? 3D 프린터 하신 거예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잘 나오세요? 좀 식은 다음에 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 안에가 다 안 묻었을 수 있어요. 외관은 굳었는데 그래서 전형이 좀 이런 그런데 자꾸 하시다 보면 폭 부러져요. 그러면 여기 우리 볼 점 된 게 점. 그 자르실 때 그렇게 자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자르면은 거기 실리콘이 남아 있으면 그게 언더컴퓨터 되는 거고 거기를 잘라내야 돼요. 근데 버리시면 안 돼요. 한쪽만 잘라내야 돼요. 자, 이제 마무리 시작. 마지막 거.
연필 어디 갔지? 일단 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것들은. 성공했습니다. 게이트 커팅까지 사실 성공이지. 선생님이 좋아서 그래. 비웃냐? 열어. 자, 하시죠. 이거 저 주시고 조금만 한 90, 90, 90 1대 1로 네. 이게 A가 경화제, 요게 주제로. 네. 95 상관없어요. 이렇게 섞으시면 안 돼. 따로따로 여기. 섞으면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진공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실 때, 요거. 어떤 게요? 아니, 아니. 이게 B. B가 요거. B가 이거야, A가 요거. 요거 하시면 돌아가는 거, B 누르면 여기 이렇게 떠다니는 거, 요거.
이거는 다 꺾이면 누르면 이렇게 꺾는 거. 아니, 요거 먼저 눌러서 믹스를 하고, 아, 돌린다, 돌린다. 이거를, 이거 믹스를 쭉 돌리고, 막 돌리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돌리는 상태에서, 예. 네. 계속, 누르면 섞이잖아요. 그럼 계속 섞고, 한 10에서 한 15초 정도 섞고 온 다음에, 다 섞, 이제 그 정도 된 다음에 이제 멈춘 다음에, 요거를 탁 붙는 거예요. 여기, 여기 지금 홀드로 막아놨으니까, 그럼 이제 밑에 이제 고여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홀드를 풀면 이제 쭉 타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홀드를 딱 막고 이제 그 앞을 살짝 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나오면 또 홀드 탁 풀어서 집어넣었다가 어느 정도 아 수리가 찼을 것 같다 싶을 때 홀드를 딱 막고 하면 돼요. 세 번째 맞죠? 이거 이게 누구 거지? 아, 제... 아 여기 아닌데? 맞냐? 이게 누굴까? 몰라? 누워 고개 지니신가 보다? 고개 지니신 지니신 것 같은데? 맞죠? 요거 조금만 더 있다가 잘 나왔는데? 잠시만요. 자, 됐어요? 예, 섞으세요. 아니, 예, 섞으면 이제 요거 속도는 좀 더 조금 섞다가 예, B 아, 꽉꽉 누르 뒤집을 때까지 예, 완전히 다 쏟을 때까지 예. 자, 제자리 놓고 한 10초에서 15초 1, 2, 3, 4, 5, 6 10, 8, 9, 10, 11, 12, 됐어요. 꺾고 이제 저거. 네. 완전히. 꺾고. 아니, 제대로 안 하시고 완전히 쏟아놓고. 상관없는데. 나머지 자녀들 떨어지는 게 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홀드를 보시면서 홀드를 푸세요. 자, 빠져나오면은, 네, 어느 정도 나오면은 닫고, 빼기 시작할 거예요, 살짝. 그럼 다시 한번 풀고, 두고 놓고, 닫고, 예. 네. 여기 다시 또 올라가서, 하고 다시 한번 살짝 풀었다가, 홀드를, 네. 다시 닫고, 예. 네. 그때, 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대부분 다 들어가긴 한 거고. 거의 다 들어가. 그래서 가져가셔가지고 좋아해 주시면 잠시만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너 역시 많이 싫어. 너 지지 말라고. 실패 사례로?
귀가, 아니야, 괜찮아요. 귀가, 예, 귀가 좀 고개 있어서 그래요. 찢었어, 이거. 아니에요. 저, 나 저게 찢어지면서, 빼면서 저기 옆으로 입을 찢었어. 수정 돼야 돼. 나중에 여기 이제 빼실 때 이영지 같은 거 뿌리고 하셔도 돼요. 또 잘, 잘 씻어야 돼요. 귀퉁이가 날라왔어. 에? 키트가 너구리라고요? 아. 안 만들어 보세요, 그거? 안 만들어 보세요? 잡아드릴까요? 제가 벌려드릴게요. 아.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